안녕하십니까. 진격의 문화 리뷰, 고품격 음악 토크쇼, 엄부TV의 김지민입니다. 제이제이입니다. 그렇게 하기에 회의감이 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만두세요. 나중에 이제 그 잭 와일드, 아까도 얘기했지만 잭 와일드라는 그 멋진 기타리스트. 잭 와일드가 비토 브라타를 평가해요. 자꾸 사람들이 에디 반 앨런과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르다. 아예 다른 부류의 기타리스트다. 그리고 화이트 라이언의 2집 앨범 중에 웨이트라는 곡이 있어요. 그 웨이트의 솔로는 자기가 살면서 들어본 가장 멋있는 솔로다. 싸가지가 없기로 유명한 이 보수주의자 잭 와일드가 그런 말을 찬사를 남깁니다. 웨이트뿐만이 아니라 화이트 라이언은 꼭 들어보세요. 정말 한 곡 버릴 곡이 없는 정말 멋있는 곡들의 향연입니다. 앨범을 락 발라드 앨범 항상 들어가는 노래. When the Children Cry. 그 노래는 그래도 한 번쯤 들어보지. When the Children. 그거는 발라드 곡인데, 아니 뭐 락 밴드를 발라드 하나라고 규정을 할 수는 없으니까 다 들어보시고. 그리고 아까 뭐 When the Children Cry가 아니더라도 이 메인 어트랙션이라는 4집에도 너무 멋있는 발라드 곡이 많아요. 메탈의 그 락 메탈 음악이 좀 싫더라도 이런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면. 그럼요. 이거 뭐 이런 걸 들으면서 아 정말 이 전성기 때 이렇게 열심히 작곡에 매진한 밴드가 있구나라는 느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이런 얘기를 하죠. 정말 이거 명언들이 많아요. 비토 브라타가 한 얘기예요. 나는 나보다 기타를 더 잘 치는 애들을 많이 봤다. 그리고 테크니션들을 봐왔지만 기타의 테크닉을 익히는 것은 음악이라는 것을 하는 큰 틀의 어떤 한 부분일 뿐이다. 그런 것도 좋지만 나는 또 다른 일부분인 송라이팅, 곡을 만드는 거에 나는 더 공부를 하고 있다. 이런 정말 이런 공자적인 어떤 이런 뭔가 깨달은 부처적인 이런 이야기를 해요. 멋있는 형이고, 그때 당시에 난무하던 그런 아류 밴드들에게 한마디를 딱 던지시죠. 직접 막 곡을 만들고, 밴드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우리가 곡을 쓰고 누구한테 곡을 받지 않잖아요. 뭐 우리나라랑 달리. 그런 밴드들을 많이 보지만 그런 밴드에 속한 기타리스트들이 아 나는 여기에 내 솔로를 넣어야 돼. 나는 솔로를 이렇게 넣어야 돼. 내 솔로에 자존심을 걸었어. 라고 말하면서 그 곡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기타리스트들에 대해서 나는 짜증이 난다. 밴드는 밴드로서 융화가 돼야지. 아, 뭐 난 기타 좀 치니까 나의 기술을 보여줘. 이런 건 나를 짜증나게 만든다. 라는 또 이런 멋진 이야기를 또 하셨습니다. 더 멋있는 얘기가 있어요. 나의 솔로잉은 단순한 손재주가 아니다. 나의 솔로잉은 나의 개성, 그리고 나의 곡을 구성하는 능력을 보여주는, 남들이 나에게서 카피하거나 뺏어갈 수 없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또 환상적인 말씀을 또 남기시죠. 우리 비토 브라타. 아직 잘 계시나요? 아, 이분이, 그리고 또 이분이 약간 동양적인 게, 그만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아버지가 아프셔. 아버지가 병에 걸리셨는데, 간병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내가 돌봐드려야 돼.
나 돈 벌 만큼. 그리고 손목이 옛날에 에디 반 앨런도 걸렸던 이게 뭐 손에 뭐라 그래? 무슨 병에 걸려가지고 기타를 칠 때 손목을 움직일 때 아프다는 거야. 그래서 그만둔다 해놓고 집에서 뭘 했냐? 열심히 클래식 기타를 연습했대. 그러면서 그분이 뭐 클래식 기타 레슨을 했던든지 뭐 그랬겠죠. 아주 그냥 아주 치밀한 형이야. 아주 음흉한 형이고 계획적인 형이란 말이죠. 이런 형이에요. 아주 멋진 형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밴드를 그만둔다. 그러면서 커트 코베인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세요. 나는 그런지 락이 글램락, 이 헤어메탈 쪽을 씹어먹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가 그런 것이다. 맞아요. 아, 핑계대지 마라. 자꾸 커트 코베인이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지 마라. 이 얘기를 딱 하시면서 구도자 같은 말씀하죠. 80년대 하드락은 LA 밴드들을 중심으로 해서 퍼스트 웨이브, 첫 어떤 물결이 생성이 되고 그 후에 두 번째 물결에서는 자신들에 맞게 자신들의 브랜드를 바꾸기 시작하면서 막 70년대 클래식 락을 위주로 밴드의 성향을 막 바꿔왔다. 그러면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물결들이 막 일면서 희석이 되고 색깔들이 없어지면서 2년마다 새로운 도시, 다음 도시 큰 중심지로 막 어디 출신, 시애틀 출신, 샌프란시스코 뭐 이러면서 밴드들이 막 몰려들면서 많은 하위 파생 상품 같은 그런 아류작 같은 밴드들이 막 생겨나면서 레이블들과 계약을 맺고 그런 상황들이 락을 붕괴시킨 것이다. 어떻게 간단하게 얘기하느냐? 그냥 돈의 노예가 됐다는 거죠. 우리 머틀리 크루도 방송했지만 머틀리 크루가 잘 되니까는 개나 소나 머틀리 크루가 따라하고 메탈리카가 잘 되니까 개나 소나 메탈리카하고 뭐 커트 코베인이 잘 되니까 개나 소나 커트 코베인하고 이러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팬들을 위주로 하지 않은 들을 거리, 볼 거리, 재밌는 거리를 보여주지 않고 헛소리만 해대다 나중에는 보여줄 것이 없게 돼버렸다. 남 탓하지 마라. 니들이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고 뭐 이런 우리 성철 스님 같은 이런 명언을 남기시고 벌써 생각이 이러니까 음악을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배워야 돼. 해체 당시에 접자 91년 마지막 그 채널이라는 보스턴의 클럽에서 공연을 하면서 프론트맨하고 서로 간에 접자, 마이크 트램프하고 접자라고 얘기를 할 때 짜증이 난 거야, 보컬이. 아, 쥐는 계속 하고 싶은데. 홧김에 이 보컬리스트 마이크 트램프가 기타리스트 비토 브라타한테 얘기를 해. 야, No More White Lion. 다 끝났어. 없어, 이제 더 이상. 이라고 얘기했을 때 화를 내지 않더라는 거야. 그래, 그만하자. 거기서 완전 멘붕이 온 거지, 얘는. 보컬리스트는. 그러면서 후회하는 게, 뭐, 그때 막 싸웠으면, 화이트 라이온을 유지할 수 있었다.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비토 브라타와 차분히 앉아서,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커트 코베는 뭘 잘못했는지, 이런 거를 심도 있게 의논했으면, 지금의 화이트 라이온이 아직까지도 유지되면서 좀 더 성숙하고 멋진 밴드가 돼 있을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후회를 계속적으로 다 하는 거죠.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 화이트 라이온을. 뭐, 비토 브라타는 성역의 어떤 기타리스트다. 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니까. 프론트맨인 마이크 트램프가 얘기를 하길, 우리는 80년대를 관통하는 헤어메탈, 글램메탈들하고 공통적인 부분은 룩, 80년대 룩, 패션 이런 거 외에는 공통점이 없다. 그 부분들을 팬들이 많이 혼동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굉장히 심도 있고 의식 있는 그런 화이트 라이언이었고 음악 한번 들어보셔야 되는데 1, 2, 3, 4집을 쭉 오는데 1집은 사실 좀 약간 그냥 당시에 LA 메탈이에요. 물론 엘살바도르 같은 그런 의식 있는 노래도 있었지만 비토 브라타의 어떤 그런 장점들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 1집 앨범. 그리고 1집 앨범은 일렉트라 레코드의 픽업이 돼서 거기랑 계약을 해서 1집을 녹음했다가 야 녹음이 너무 개같아서 잘려!
그래서 1집은 어디서 발매되느냐? 일본의 JVC 뭐 이런 데를 일본에서 먼저 발매가 돼요. 그러면서 일렉트라 레코드의 산하의 그 하위 이 회사인 어사일럼 레코드라는 그런 음반사에서 음반이 발매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근데 2집부터 아틀란틱 레코드랑 계약을 하게 되면서 2, 3, 4집은 아틀란틱이랑 내죠. 아까 얘기했던 웨이트라든지 텔미라든지 뭐, 그 다음에 3집 빅게맨 뭐 고잉 홈 투나잇 뭐 리틀 파이터 레이더 러브라고 너무 멋있는 곡들 그런 곡들이 막 생산되고 그 다음에 대망의 4집으로 가면서 기타의 끝판왕이에요. 그냥 야, 기타를 이렇게 해도 칠 수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한 단계 한 단계 앨범의 회차를 거듭하면서 너무 멋있는 한번 꼭 들어보시고 제가 왜 화이트 라이온의 음악이 좋다는 증명은 따로 하기로 정말 재밌는 영상으로 따로 하기로 약속을 드리면서 우리 화이트 라이온 꼭 들어보시고 우리 지나간 이런 멋진 밴드들 크게 다뤄지지 않고 절멸해간 이런 밴드들을 재밌게 겁나 웃기게 다루기로 약속하면서 오늘은 안녕 락앤롤 베이비 엄부TV의 김지미였습니다. 제이제이였습니다. It's been a long time, baby.